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. 그러니까 24절기상으로 오늘이 소설입니다. 첫 눈이 온다는 절기죠. 예, 아직 눈은 안 오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전국적으로 예,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. 예, 오늘 영상에서 그 설명드릴 내용은 양파, 이 양파의 첫 번째 우끄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양파밭입니다. 첫 조건은 이제 조생종. 예. 4월 중순부터 먹을 수 있고요. 요게 이제 만생종입니다. 지금도 보시면, 이렇게, 어떻습니까? 이제 뿌리를 활착을 하고, 예. 자라고 있죠. 여기 보시면, 지금 요거는 4개죠. 예. 요거는 어떻습니까? 이제 지금 5개, 올라오죠. 5개째. 가장 그 안전하게 이제 이 겨울을 날려고 그러면, 이 양파도 잎이 4개, 5개 정도 돼야 안전하게, 예,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지난번에 한번 그, 연면 시비는 했습니다만은, 이 뿌리 쪽에, 예, 오늘은, 액비를 주려고 그럽니다. 예, 액비는 세 가지입니다. 네 가지, 총 네 가지인데, 자, 요거는 깻목 액비고요. 요거는 생선 액비. 예. 요거는 음식물 액비. 그 세 가지 액비에 이제 오줌 액비를 이제 각각 섞어서 예, 총 네 가지가 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너무 이렇게 작죠? 예. 지난번에 그 마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구멍이 좁으면 액비들이 잘 못 들어가요. 예.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이렇게 확공을 좀 시켜주면 좋습니다. 예. 어차피 이 양파도 이게 추위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시원한 데서 잘 크지 더워지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이 멀칭 비닐도 예, 벗겨내야 되는 그 고민을 하게 되죠. 왜냐하면 너무 더워지면 예, 오히려 양파가 잘 못 큽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쯤 되면 벗겨버리고 물도 주기 좋고 액비 주기도 좋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잡초가 문제가 예, 잡초가 또 봄 되면 확 자라는데, 잡초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런 이제 고민이 있죠.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면서, 물줄기나,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좋으냐. 하는 고민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, 시간이 좀 걸리지만, 이렇게 구멍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좀 확공을 시켜주면 좋습니다. 지난번 마늘 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, 어느 한 분이 댓글을 아주 절망적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그거 구멍 일일이 다 벌리다가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래 나왔더라고요. 그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하지 마시고요. 저처럼 뭐 한 30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벌려놓고 액비를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할 짓 없어서 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. 이제 요렇게 구멍을 벌리다 보면 요렇게 잡초들도 올라오잖아요. 그럼 요런 것들도 미리미리 딱 뽑아주시고 여기도 있네. 요렇게 있는 잡초들 요거 지금 겨울이라서 잘 안 크지만 요거 봄 되면 겁나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한 폭이라도 있으면 뽑아버리는 게 좋습니다. 구멍도 넓혀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구멍들을 좀 넓혔습니다. 받침은 적으니까 한 10분 걸렸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액비를, 액비를 줄 때는 항상 이 고무장갑 이걸 끼고 해야 손에 냄새가, 안 묻습니다. 마늘밭에 줄 때는 마찬가지고, 액비를 섞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압 분사기를 쓸 때는 물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거품이 적게 생겨요. 예, 요 양파를 제가 언제입니까?
10월 26일 날 예, 모종 정식을 했죠. 10월 26일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한 달이 채 못 됐네요. 자, 이제 우끄름을 1차 우끄름을 줍니다. 음식물 액비, 예, 이거는 생선 액비, 그리고 이거는 깻묵 액비입니다. 자, 여기에 또 오줌을 각각 섞어서 예. 마늘밭 해줄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충분히 주면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한 넉 장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 안전하게 예,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땅이 얼기 전에 좀 많이 키워줄 필요가 있죠. 예. 물도 자주 주고요. 그 어떤 분들은 심어놓고 물을 안 주는 모양인데 모든 식물은 예, 물이 생명입니다. 생명, 물, 햇빛, 예. 그리고 거름이죠. 예. 그 세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못 자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양파밭에 1차 우끄름 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. 요 땅이 이제 얼기 전에 서리벌 현상에 의해서 이 뿌리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들려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돌려 오도록 흙을 여기에 보충을 해서 꽉꽉 눌려 줘야 됩니다. 그거는 이제 땅이 얼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 되니까 고전에 필요하면은 한 번 정도 더 예, 우끄름을 주고 덮어주면은 좋을 듯합니다. 자,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양파를 심어놓고 한 달 정도 돼서 1차로 우끄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예, 액비 네 가지를 섞어서 우끄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